우리는 다른 연인들처럼 잘 사귀었다. 4월 8일 수요일 날씨 맑음. 안녕하십니까. 예술학부 2등학번 한서연입니다. 예술학부 학생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학생회 회원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싶습니다. 야, 내 축구하고 본 사람. 야, 지금 면접 보고 있잖아. 아, 나갈게, 나갈게. 아, 저 선배는 또 뭐야, 진짜. 아, 망했어, 망했어. 오늘 면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아마 결과는 오늘 중으로 연락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야, 괜찮아? 야, 공이랑 가져와. 아, 진짜 저 선배 뭐냐 아까부터? 또라이 아니야? 아, 괜찮아? 4월 13일 월요일, 날씨 구름이 끼고 선선함. 아, 또 뭐야? 저 선배랑 왜 계속 엮이는 거야? 다음주부터 진행될 팀플 교환입니다. 오늘 수업 끝나면 번호 교환하고 활동 진행하세요. 아, 되는 일이 없네. 뭐지 쟤랑 진짜? 4월 16일 목요일, 날씨, 햇살이 뜨고 쨍쨍함. 지수랑 같은 조가니까 운명이야 이거. 진짜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언제 오지? 한시에 만나서 할 때는 언제고? 됐다, 시작하자. 아, 괜찮아, 괜찮아. 이제 모였으니까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도 배고픈데 같이 점심 먹으러 갈래요? 좋아요. 먹자. 아, 싫어. 자, 싫다니까. 아, 내가 더 싫거든. 4월 28일 화요일, 날씨, 바람이 선선함. 땡겨 땡겨 땡겨.
4월 29일 수요일 날씨 해가 화창함. 뭐야, 나 혼자 깊게 생각한 거야? 왜 자꾸 헷갈리게 하는 거야? 5월 16일 토요일 날씨 비가 오느라 습함. 여보세요? 아까 전화했었어요? 뭐 하나 했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어요. 아, 그래? 오빠, 내일 나랑 같이 부산 갈래요?
아니야. 어, 좋아. 가자. 좋아요. 그럼 내일 봬요. 5월 17일 일요일 날씨 더움. 왜 그러는데? 오빠, 저 진짜 안 좋아해요? 오빠, 저 오빠 좋아해요. 나도 너 좋아, 바보.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일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 아닐까? 뭔데요? 지금 12시 1분이다. 아, 근데 왜 밖에? 야, 근거. 어, 안녕? 앉아. 앉아. 야, 나 지수랑 방금 손 잡았다. 아, 진짜 너무 설레. 사진 보여줄까? 너무 예쁘지? 아무리 생각해도 예뻐. 예뻐. 좋냐? 좋겠다. 야, 넌 표정이 왜 그러는데? 뭔 일이냐? 야, 아니 들어봐. 너 진짜 내가 여자랑 안 친한 거 알지? 야, 안 친한 게 아니라 못 친한 거지. 말은 똑바로 해야지. 야, 진짜 뭔 일이냐? 왜 그래? 나 사실 서현이랑 친해진 것 같은데 계속 신경 쓰여. 이게 무슨 감정일까? 야, 너 그 좋아하는 거야, 등신아. 야, 김건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야, 아니야 임마. 진짜냐? 당연하지. 야, 그 정도면 진짜 엄청 좋아하는 거야. 직진해, 직진. 짠할까? 5월 19일 화요일 날씨 먹구름이 낌.
언제 와봤어? 아, 그래? 야, 시험 잘 봤어? 잘 봤겠냐? 5월 22일 금요일 날씨 비가 내린 후라 선선함.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빠 지금 바빠? 아니 왜? 나 오빠한테 할 말이 있는데 내일 만날 수 있을까? 그럼 오늘 저녁에 학교에 공원에서 볼까? 일찍 왔네. 잘 지냈어? 그럭저럭. 할 말이 뭐야? 며칠 전 강의실 앞에서 오빠 모른 척한 건 미안. 오빠가 학생회실에서 나한테 화난 것 같아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었어.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나는 그때 너한테 초콜릿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가 편의점 갔다 늦게 와서 속상했던 것 같아. 사실 먼저 연락할까 많이 생각했었어. 근데 너가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그동안 연락 못했어. 부담스럽게 군 건 정말 미안. 그래도 이렇게 먼저 연락해줘서 진짜 고마워. 아니야, 나도 그동안 오빠 연락 안 오니까 심심하더라. 뭔가 오빠 빈자리가 컸달까? 솔직히 말해서 난 너가 그동안 그냥 좋은 동생인 줄 알았어. 근데 너랑 같이 있는데 내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더라. 그때 알았어, 내가 더 좋아하는 거. 너는 내가 이러는 거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거 아는데 나는 진심이야. 나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나랑 사귀자. 내가 잘해줄게. 어? 좋아.
우리는 다른 연인들처럼 잘 사귀었다. 건오빠와 함께였던 나의 20살은 행복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소홀해졌다. 9월 6일 일요일 날씨 어둡고 슬픔. 할 말 있어. 뭔데? 말해. 이제 오빠랑 사귀는 거 같지가 않아. 그만하자 이제. 여기요. 네?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야 싫은 놈 빨리 와. 어디서 갈게. 자기야 뭐하고 있어? 다이어리 보고 있었지. 그게 뭐야? 나 배고파. 저녁으로 고기 먹을까? 우와, 좋아. 여보, 은우야. 신은우. 은우야. 태연아. 오빠와 헤어지던 날 나는 많이 지쳤고 힘들었다. 그런 나에게 다가와준 은우는 힘이 되었고 우리는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게 됐다. 20살의 첫사랑은 끝이 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지만 그때의 나와 오빠는 내 일기장 속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